그걸 그냥 또 막상 다 간판을 바꿔단다 그러니까 예. 뭔가 해보지도 않고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20년 장사했는데 장사 안 되면 접어야 됩니까? 업종을 바꾸는 회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가능해야 다 지속 가능하죠. 우리가 뭐 예. 지속 불가능한 것도 다 있어요. 제주도가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황. 아, 지속 가능합니다.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부터 저기 성산까지 가 직전까지 가니까 예, 예. 여기 다 그거를 도입한다는 얘긴가? 예, 잠깐 얼굴 때리시겠습니다 지금. 아유, 저, 그거 진짜 고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고발하지 않죠. 야,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예. 응? 지금 이런 컨셉이 아니고 예. 사람의 관점에서 15분 거리 내에 물론 16분 됐다고 공약이 불이익은 아니지만 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들을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이라. 그러니까. 제목만 예. 훌륭하고 사실 내용이 없으면 또 그렇죠,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화나신 거 아니죠, 현덕기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너무 너무 예. 청사진이 예. 예, 정말 뭔가 됐으면 하는 그 좋은 예. 그 좋은 뭐랄까 목표, 목록, 예. 목차가 많아서 예.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4년 도정의 어떤 그 운영 플랜이 아니라 예. 뭐 8년. 아니면 12년 아니면 그 이후도 흔히 얘기하는 100년 대계 네, 네, 그런 대계를 이 원년에 다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 예. 의욕 예. 뭐 나쁘진 않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막 스케일이 커지고 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이제 청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현덕규 변호사의 공격과 7월 5일까지는 방어를 해야 되는 강호진 센터장의 예. 두 분의 대담을 좀 듣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 국제자유 도시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예, 예. 그 항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이 이제 너무 개발 위주의 정책들 방향을 잡아놓은 부분이라서 이거를 좀 폐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수위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나요? 예, 그것도 있었고 이제 어떤 당선인 자체 생각이 예.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건 기본적인 의무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 이 제도가 이제 신자유 제도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시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가자 이런 메시지가 강했었죠. 예. 그걸 저희가 받아서 열심히 도정했습니다. 아, 참 문장에 보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말까지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문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예. 잘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예. 구호로는 뭘 하겠다는 건지는 알겠는데 예. 정책적인 수단은 전혀 뒷받침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요? 그동안에 뭐 사실 그 얘기가 나온 지 이제 특별법에 반영된 것도 한참이지만 그 예. 이전부터도 제주도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네. 여러 가지 나온 모델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이제 세금 제도라든가 관세 제도라든가 비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예외를 줘서 예. 특례를 줘서 제주도는 사면이 받아 분명한 지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정말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예. 게 원래 아이디어였는데 막상 그렇게 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특별자치도라고 했지만 예. 그런 정책적 수단은 주지를 않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JDC를 주축으로 이제 예.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그 살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명도로 뭐 7대 선도 무슨 개발 프로젝트 해가지고 예. 했는데 예. 잔뜩 건물과 짓고 이제 기반시설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국제자유도시는 제도의 문제지 기반시설은 그거는 하면서 쫓아가는 거였는데 예. 제도는 없어지고 기반시설만 만드니까 예. 정말 이제 일부에서는 다파라 센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다판다 센터. 다판다 센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마냥 그냥 계속 그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가져갈 수 없이 어떤 근본적인 재검토 내지는 정말 다시 정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추진할 건지에 대한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 시점인데 그걸 그냥 또 막상 다 간판을 바꿔단다 그러니까 예. 뭔가 해보지도 않고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20년 장사했는데 장사 안 되면 접어야 됩니까? 업종을 바꾸는 회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바꾸는 그 부분이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희망과 비전을 예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조금 지속가능. 지속가능이야 다 지속가능하죠. 우리가 뭐 예. 지속 불가능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제주도가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지속 가능합니다.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두 분의 제2공항에 대한 생각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처음에 비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그 단어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문장이 예. 이것이 이제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와 아마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봤었고 아까 신자유주의 시대 종말까지는 아닌데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어느덧 신자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아 저물고 있다. 그 예. 말이 그 말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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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그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아마 인식을 갖고서 국제자유 도시의 개념을 좀 바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냈던 모양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예, 주문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예.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선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지지사항을 이행해야 되니까. 예. 예. 아, 왜 저 말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사실 저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있다. 이거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예. 예. 구시대 표현 같아요. 벌써. 구시대의 표현이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를 얘기하고 그거가 예. 지났다는 얘기는 벌써 한 5, 6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 같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뭐 예. 반도체를 놓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질서로 해결하는 예. 거는 전혀 다른 측면이거든요. 신자유주의하고도 다른 측면. 정치와 경제가 아주 예. 예. 서로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예. 옛날엔 정치는 정치, 정경분리 뭐 이런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유럽에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도 그렇고 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지금 예. 러와 중을 중심으로 하는 예. 뭔가 권위주의 체제, 소위 말하는 또 민주주의 이제 진영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정치와 경제가 혼합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실 어찌 보면. 예. 그렇습니까? 얘기가 좀 커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너무 경쟁 체제가 너무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네. 좀 바꾸자는 얘기로 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짐작이긴 합니다만 뭐 철학적으로는 약탈적 예. 자본주의 시대를 끝을 내고 지금 사실 예. 그 단계 넘어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진 않은데 여튼, 예. 네. 어쨌거나 지금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더 얘기를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강호진 센터장께서 인수위 들어가기 시전에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 뭐죠? JDC의 이름을 제주 지속가능센터 이렇게 바꿔야 된다 뭐 얘기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당선인 공약에도 공약은 아니었고 제안사항에는 이제 미래지원청 예. 미래지원청 이렇게 아, 예, 예.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예. 그렇든 JDC가 되든 미래지원청이 되든 예. 무엇을 위한 조직이 되느냐 예, 예. 그리고 어떤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전담 기구다. 그게 예. 존재 이유였는데 이미 그게 다 어느 정도 끝났죠.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이제 제일 핵심은 뭡니까? 그 저기 면세점. 예. 그거를 가지고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예. 뭔가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왔던 게 제주도 농업을 스마트팜을 좀 보급한다는 예. 얘기가 나왔는데 그다지 별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대대적으로 보급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농민단체 반대에도 좀 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농민단체 반발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스마트팜의 아이템은 좋았는데 그 기본적으로 하는 주체가 이제 대기업, 소위 말하는 재벌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아니, 꼭 저는 약간 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 여기서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스마트팜은 사실은 어쩌면 제주 농업의 미래일 수가 있어요. 제주도에 갖고 있는 청정 브랜드, 지속가능, 청정, 예. 다 좋은 얘기가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유기농 채소, 그거에 이제 최종 산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다만 문제는 그거를 전국에 효과적으로 뿌릴 수 있는, 예. 배송할 수 있는 물류 체계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JDC로 잠깐 얘기가 샜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그 인수위에서 나온 도전 과제 속에 보니까 스마트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분야도 있긴 있습니다. 스마트 특히 좋잖아요. 아 예.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이번에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그 뉴스들이나 아무튼 그 세간에서 회자되는 얘기들을 접하다 보면은 15분 지주와 관련된 관심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덕규 변호사님께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전에도 한번 보여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나온 과제들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15분 도시 제주로라는 말이 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 처음 들어봤는데 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온 걸 보니까 뭐 프랑스 파리에서 기원이 네. 됐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 도시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인 것처럼 이렇게 예. 이거 나온 것 같은데 파리만 해도 지금 뭐 도시화 된 지 수백 년 된 그 정말 오래된 역사 같고 예. 아주 발전의 역사, 발달의 역사가 이제 긴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성숙 단계가 돼서
좀 더 이제 그 시민들의 다가가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제주에 도입한다면 예. 제주시 구시까지에 도입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행정구역상 제주시가 저 저기 한림에서부터 저기 성산까지 가, 직전까지 가니까 예, 예. 여기 다 그거를 도입한다는 얘기인가? 예, 잠깐 얼굴 때리시겠습니다 지금. 아유, 저, 예, 저 고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예. 응? 제주시 동지역에 한정된 얘기인가? 아니면 운면에도 적용되는 얘기인가? 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랄까요? 거점이 되는 지역들을 예, 만든다는 맞습니다. 얘기 같습니다. 예. 자동차나 뭐 도로 중심 이런 컨셉이 아니고 예. 사람의 관점에서 15분 거리 내에 물론 16분 됐다고 공약이 불이익은 아니지만 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들을 적용할 수 있는 컨셉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도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잘 모르세요. 어렵죠. 그리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뭐 도심은 또 도심대로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애월, 뭐 한림, 뭐 이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한 15분 거리 내에서의 그 뭐 문화, 병원, 뭐 예, 학교 뭐 이런 것들 예.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예, 그런 개념. 그런 컨셉인 거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예. 시범 사업들 진행하면서 예, 예. 부족한 점들은 평가하면서 아마 진도 나갈 걸로 이렇게 계획상으로 이게 잘못하면은 예. 잘못 오해를 하면 예, 예. 그 읍면 지역에 대대적인 신도시 개발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지역만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예. 토목 개념은 아니고 토목 개념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예. 종전에 뭐 없던데 병원 들어오세요 하면 이제 병원이 그냥 올 수 있나? 뭐 누가 오세요 하면 오는 건가? 뭐 변호사님이나 저나 고향이 조천인데 네. 조천 예. 근처에 뭔가 이사를 다니고 네. 걸어다니면서 아니 그렇게 네. 좋아요 좋은데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그저기 잡히지가 않아서 참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예. 15분 범위 내에서 갖춰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15분이라는 것은 이제 도보나 자전거 정도 얘기를 예, 하는 건가요? 아, 그럼 뭐지 차로는 15분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뭐 차나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이제 도보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전거까지 범위 내에서 근데 이제 제주 예.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구시가든 신시가든 기본적인 생활 시설은 시가지 지역에는 다 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농촌 소위 말하는 읍면 지역도 해안가는 예. 우리 제주도가 관광 도시다 보니까 예. 입주도를 따라서 웬만한 건 다 있죠. 어느 정도 인프라는 있다. 근데 결국은 그러면 그런 데서 조금 떨어진 거는 소위 말하는 중산간 지역인데 예. 그럼 그쪽에 뭔가 그 거주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사실 뭐 여전히 좀 안 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인구와 그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예. 어떤 이제 그 주민 수 대비 그 적정 수준의 어떤 그 시설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수용할 수 있는데 아.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계획대로 하면은 계획에 맞춰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안 살던 사람들이 옮겨가서 살면서 예. 새로운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예, 예. 그렇죠.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접수한 박형준 시장께서 하겠다는 얘기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유럽 걸 베껴오자는 건 아니고 예. 제주도를 이런 컨셉으로 가보자. 아니 근데 사실은 부산만 하더라도 예. 거기는 완전히 도시화됐잖아요. 아,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사실 예. 해운대가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과거의 부산하고 지금 부산은 또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 제주라는 지역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명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정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꼼꼼하게 예. 설계할 필요는 있고 좀 더 명료하게 도민들께 아, 그러니까 이 정책을. 예컨대 저는 이제 삼화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조천 아니었습니까? 아니, 사고 있는데 조천 삼화지구인데. 출신 삼화지구 거주. 예. 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 이 지역에 네네. 수영장 갖춘 뭐 문화센터 같은 거 하나 지었으면 아, 좋겠다. 그게 예. 있어. 그 사람이 꽤 많은데 예, 예. 그 개인 업체들이 하는 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예, 예. 공공 스포츠 그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예. 전혀 없어요. 그런 거 해주겠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그렇죠. 일부. 예. 근데 그걸 특정해서 뭐 구체적으로 체육관 하나씩 넣으면 요거는 아니고 예. 이해가 팍팍 오잖아요. 그 부분 제가 김경미 의원한테 말씀드렸죠.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설 하나씩을 다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문화와 뭐 체육이라든가 이런 그 교육 같은 그런 관련된 분야들을 15분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개념을 만들겠다는 게 아마
이번 정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은 예. 도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목만 예. 훌륭하고 사실 내용이 없으면 또 그렇죠,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현덕규 교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너무 너무 예. 청사진이 예. 이제 정말 뭔가 됐으면 하는 그 좋은 예. 그 좋은 뭐랄까 목표, 목록, 예. 목차가 많아서 예. 야 이걸 뭘로 채울지 하는 기대가 솔직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간 뒤에 한정이 있고 예. 자원의 한정이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구체성이 안 보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니까 한편으로 의구심도 생기는 거죠. 일단 삼아주고 채권 접수했습니다. 아, 그 말씀드리면 접수해 주는 거 저희 동네 것도 얘기를 할까요 지금. 7월 5일까지 도민 제한 받고 있습니다. 예. 예. 15분 도시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5분 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이미 완성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야기를 좀 넘겨서요. 아, 이것도 참 그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이미 있는 정책이긴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예.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이제 제주형이란 단어를 붙여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요것도 그 명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우리 강 센터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이제 공무원 영어로 하면 예. 다른 부서 소관이라 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예, 예.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인 거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 뭐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 뭐 지역이 있다, 예, 예. 뭐 그런 데가 있다면은 구청을 갔을 때, 예 주민들께서 해당 지역에 이제 규제만 받고 이제 피해를 많이 보시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뭐 계약을 맺고 뭐 보전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의 질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간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그거 플러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까지만 듣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 윤석열 정부가 예. 이제 환경보전 계약금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랑 결합하면 도민들에도 이익이 되고 예.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예. 그런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좀 환경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예. 정책들을 보면은 개발 단어보다는 환경 쪽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지원 없이 예. 생태계 보존만 해라. 아 저도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예. 고향인 함덕 마을에 예. 마을 주민들이 조천 아니 조천의 함덕 예예 조천 아 고군 우비 조천 읍에 있는 이제 함덕 예예 효우봉이라고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저 해안 그 이렇게 오름이 있잖아요. 예예 효봉 가꾸기 운동을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꽃도 가꾸고 잡초도 예, 예. 하고 쓰레기도 거고 하는데 네. 본인들이 그냥 다 노력봉사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뭔가 금전적인 지원이 들어간다면 예, 예. 정말 그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뭔가 좀 보람을 느끼겠죠. 개발에 대한 욕구도 좀 줄이면서 네, 네. 뭐 삶의 질도 높여나가면서 아니, 환경을 그러니까 보존하자.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개발하고 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예, 예. 한쪽에서 어떤 이익을 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예.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공동체를 아끼고 가꾸고자 하는 선의의 어떤 그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있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 예. 뭔가 조금 이렇게 이제 보상이라기보다는 예. 저 뭐랄까 인카리지 영어로는 인카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뭐 영어로 리워드 같은 겁니까? 아니 이제 아니죠 리워드는 이제 주고받는 개념이고 이거는 예. 잘한다 하는 예, 예. 이제 이게 좀 뭐 경려도 해주고 격려하는 예, 예. 거죠 격려 같은 걸 예. 근데 그 격려가 액수가 적어도 예. 내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나라는 그 정신적인 보상이 크거든요. 자긍심도 갖게 그렇죠. 해주면서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이 어렵네요. 근데 이게 참 개념적으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이제 비용 추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네. 지역부터 어느 만큼의 뭘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들 모르시죠. 다만 이제 그 발표된 자료 외에도 세부적으로 예. 이 정책은 또 6대 핵심 과제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옆 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무서웠고라서 네, 공무원들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다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하신더라고요. 예. 칸막이가 있죠. 예. 영역을 침범하면 안 예, 된다. 되게 민감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많지 않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과 관련된 사실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예. 요즘 중요한 게 이제 비용 추계인데 여기에는 이제 비용 추계는 제대로 좀 다 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발표 자료에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러 뺀 측면도 있고 아,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101개 과제 가운데 예, 예. 이제 비예산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략 그래도 제가 옆에서 얼추 보기로는 70개 과제 이상에서는 다 예. 기본적인 비용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비용 추계는 잡혀 있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디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국비, 지방비 다 명시되어 예. 있는 거고 그거를 또 인수위가 다 해버리면 예.
이제 공약 실천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아, 도민들의 예.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모르시면 이게 뭐야 제목만 따라 하겠지만 또 더 들어가면 또 다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하겠다라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7조 5천억 원 정도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현실상으로는 4조 9천억 원 정도밖에 투입을 못해서 그러니까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가끔 발표되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뭐 아, 그 민간에서 가져오겠다 이건 좀 약간 좀 막연한 그런 것들도 예, 그 계획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인수위 말고요. 다른 예, 민간 항상 뭐 10조면 예. 잘 뜯어 보면은 국비는 예. 한 뭐 4조고 6조가 민간 투자가면 대부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확정이 안 돼 있는 예. 뭐. 근데 약간 뭐 여전히 이제 우리는 여전히 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영훈 도정이 그 동안에 이제 과거에 원희룡 도정이 이제 2기까지 했.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제주도 도정 입장에서는 마치 정권 교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4년 도정의 어떤 그 운영 플랜이 아니라 예. 뭐 8년, 뭐 아니면 12년, 아니면 그 이후도 흔히 얘기한 100년 대계 네, 네, 그런 대기를 이 원년에 다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 예. 의욕, 예. 뭐 나쁘진 않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막 스케일이 커지고 이제 당장 이제 도정이 출발하게 되는 예, 예.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 예. 그 동안에 한동안에는 계속 계획 짜고 회의만 하고 뭐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원 마련이라는 게 사실 제주도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예.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려면 사실 국가 정책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야 되거든요. 예. 국가 정책은 따로 다른 쪽을 보고 있는데 제주도만 예. 이쪽을 보겠다 그러면 뭐 볼 수는 있는데 재원이 안, 매칭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세심하게 좀 검토하면서 예. 플랜을 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이신 거죠. 예, 세심하게 받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이거만 하려고 하다가 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환경보전기금까지 그렇죠. 같이 제주도는 그건 저 환경보전 부담금은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지금 해야 될 얘기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더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그 강호진 센터장께서 자유의 몸이 네, 될 것 같으니까 민간인 신문을 열심히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